네, 최고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 당원대회에서 이재명 대표께서 선출됐습니다. 조혁신당 모두의 기쁨을 모아 축하드립니다. 김민석,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이현주 최고위원께도 축하를 보냅니다. 이 대표는 압도적 지지로 당대표로 다시 선출되신 만큼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잘 풀어나가시리라 믿습니다. 이 대표와 저는 누군가 따따붙다 해도 흔들리지 않는 신뢰가 있습니다. 서로 힘들 때 격려하며 마음을 나누는 사이입니다. 우리를 이간질하려는 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표와 저, 혁신당과 민주당이 사생결단하고 싸우면 누가 웃을까요? 답은 뻔합니다. 이 대표의 기본사회, 저의 사회권, 민생선진국, 크게 보아 지향점이 같습니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검찰 독재, 친일 밀정 정권을 몰아낼 우군이고 동지입니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협력적 경쟁 관계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생을 되살리기 위해 양당은 물샐 틈 없는 밀착 공조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선의의 경쟁을 벌일 것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증명된 바 있습니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경쟁으로 진보, 애국, 민주 진영은 활성화되었고 넓어졌습니다. 앞으로도 혁신당은 민주당과 더 좋은 경쟁을 할 것입니다. 이 경쟁은 유권자들에게 인물과 정책에서 선택의 폭을 넓혀줄 것입니다. 더 좋은 인물과 더 좋은 정책이 어느 쪽인가를 둘러싼 뜨거운 경쟁으로 주목도는 더 올라갈 것입니다. 민주진보진영 지지자와 애국시민의 결집력은 강해질 것입니다. 이는 민주진보진영 전체를 확대시킬 것입니다. 그 결과 더 좋은 정권교체를 이룰 것이고 더 좋은 정부, 더 좋은 국정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추가합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은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교섭단체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22대 국회는 이 정치개혁 과제를 실현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제3의 교섭단체가 만들어지면 개혁과제 실현이 더 용이해집니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만의 대표가 아니라 민주진보진영 전체의 대표주자가 되려면, 그리고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더 높이려면 제3의 교섭단체가 꼭 필요합니다. 올 8월은 해방 이후 가장 혼란스러운 때로 기억될 것입니다. 광복절이 있는 8월, 대한민국이 이처럼 쪼개졌던 때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윤석열 정권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보수를 자칭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애국 애족은 버린 지 오래입니다. 일본 앞잡이 같은 자들만 중용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보수 참칭 극우 친일 정권에 불과합니다. 일제집의 사과에 대해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말했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일본이 수십 차례 사과해 피로감이 많이 쌓여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묻겠습니다. 일본 사과에 피로감을 느끼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일본 우익입니까? 우리 국민 중 일본 사과에 피로감을 느끼는 이가 많습니까? 아니면 독도는 일본 땅이란 억지에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까? 귀하들의 국적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술 취한 듯한 갈짓자 행보가 더 문제입니다. 2023년 8월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건국절 논란에 민생과 동떨어진 불필요한 이념 논쟁이다,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곤 8.15 경축사에서는 자유, 대북, 강경 메시지로 채웠습니다.
극우 단체장 같은 이념만 내세우고 민생 이야기는 한 줄도 없습니다. 도대체 윤석열 정권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저희는 보수다운 보수와 경쟁하고 싶습니다. 친일 밀정 정권, 검찰 독재 정권 말고 말입니다. 호소합니다. 집 나간 진짜 보수를 찾습니다. 네. 네, 황운하 원내대표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연임과 새 지도부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새 지도부가 제야당들과 힘을 모아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폭정에 신음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는 정치를 펼쳐주시길 기대합니다. 민주당의 두 가지 당부드립니다. 조국 대표님도 언급하셨지만 첫째, 교섭단체 요건 완화입니다. 민주당이 총선 과정에서 정치개혁 공약으로 제시한 것인 만큼 약속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양당 교섭단체 체제로는 극단적인 대결과 파행이 거듭될 우려가 높습니다. 한쪽에서 반대하면 강행 처리, 입법 독주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3교섭단체가 협상 테이블에 참여하게 되면 달라집니다. 지금보다 생산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를 공격해서 반사이익만 누리는 지금의 저급한 정치 문화가 아닌 대화하고 토론하고 공부하는 수준 높은 정치 문화의 토양이 마련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3교섭단체의 등장은 정치개혁의 핵심 과제인 것입니다. 이번 이재명 대표 연임을 계기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본질과 그 시급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실패하지 않는 검찰개혁에 적극 나서주길 바랍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의 민주당 검찰개혁은 참담하게 실패했었고 그 결과는 최악의 검찰 대통령 탄생이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했고 입법 전략에 있어서도 어설프게 짝이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본인 스스로 검찰에 제대로 당해봐야 정신 차린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겠습니까? 그 참담한 실패에 대해 통렬한 반성을 토대로 이번에는 치밀하게 준비해서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검찰개혁을 준비해 주길 바랍니다. 검찰의 칼끝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을 겪었음에도 검찰을 제대로 개혁하지 못한 후과라고 생각합니다. 해답은 수사기소 분리입니다. 늦어도 금년 안에 수사기소 분리를 반드시 완수해야 합니다. 검찰개혁의 완수를 위한 민주당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이 부패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 회장인 프랑스와 발레리앙 박사가 인터뷰에서 했던 말입니다. 얼마 전 김건희 씨 명품백 수사건 등을 조사, 지휘했던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 권익위 국장 사망사건 관련 고인의 직속 상관인 정승윤 부위원장은 직권남용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정 부위원장에 대하여 공수처에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공수처는 신속하게 고인의 핸드폰을 최우선으로 확보하여 통신기록 증거가 멸실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권익위는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은 책임자로 지목된 정승윤 부위원장에 대해 곧바로 직무 배제 조치를 취하여서 공정한 수사, 공정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조국혁신당은 권익위가 차제 독립적인 반부패 청렴기관이 될 수 있도록 권익위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고위원 김선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을 앞두고 독립기념관장 임명으로 광복절을 쪼개놓더니 이제는 국민연금으로 청년과 장년층 세대를 쪼개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일순간에 무산시켰습니다. 그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연금개혁안을 내놓지 않고 있더니 느닷없는 갑툭튀 방안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연금보험료율을 세대별로 다르게 올리는 세대별 차등 인상과 재정 자동 안정화 장치가 포함된 연금개혁안을 내놓는다고 전해집니다. 세대별 차등 인상은 현재 9%인 보험료율을 특정 목표치까지 높이고 중장년층의 보험료를 청년층보다 더 올린다는 내용입니다. 청년층의 우려를 고려했다며 슬그머니 중장년층의 부담을 늘리고 급여는 줄이는 이런 방식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기상천외한 세대 간 갈라치기 계약입니다. 대통령 임기 동안 국민 통합, 세대 간 통합만을 생각해도 부족한 시간에 의료개혁으로 의사와 국민을 갈라치고 광복절엔 친일로 광복절을 쪼개다 못해 국민들을 갈라치더니 이제는 연금개혁으로 청년층과 중장년층을 갈라치려고 합니까? 틈만 나면 갈라칠 국민이만 하는 대통령, 가슴이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OECD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노인 소득 빈곤율은 40.4%로 회원국 평균보다 3배 가까이 높습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대통령이라면 노후 소득 보장을 어떻게 강화해야 할지 고민하느라 잠을 못 이뤄야 정상입니다.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해서 중장년층의 부담은 늘리고 연금액은 깎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자신들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축제한 것이 많으니 다른 이들 보험료는 더 걷자고 김건희 씨가 그러던가요? 대통령이 발표하려는 연금개혁안대로라면 지금도 용돈 수준이라는 비판을 받는 국민연금의 급여 혜택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겁니까? 그 목표가 재정을 아끼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것입니까? 더 근원적으로 묻겠습니다. 국가는 정부 재정을 아끼기 위해 존재합니까? 아니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까? 헌법은 국가는 사회보장과 복지 증진의 의무를 갖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은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연금개혁의 목적은 바로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입니다. 이제는 제발 법대로 합시다. 법을 모르면 신문이라도 읽으십시오. 21대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대표단의 결정은 지금보다 더 내고 더 받자는 아니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빠른 시일 내에 연금개혁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뿐 아니라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께 선보이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최고위원 황명필입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진일에 앞장서니 3.1절에 일장기를 거는 이가 튀어나오고 뉴라이트가 독립기념관장이 되니 광복절에 학교에서 친일 동영상을 트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지 의아했습니다. 79년간 잘 기념해오던 광복절이었는데 왜 건국절 운운하며 짜증나는 논란을 일으키는지, 어째서 어떤 보수 정권도 하지 않았던 독립투사에 대한 모욕을 자행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친일을 학술이라고 포장하여 조상의 잘못을 덮으려는 움직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장학금을 받으며 살아온 이들의 적극적인 경제 공동체적 행위라고도 생각했습니다. 일제 식민지 시대에 우리는 모두 일본인이었다는 김형석 씨의 말을 들으며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들은 일본인이었으니까 3.1운동은 반정부 시위였던 것이고 임시정부는 반국가 단체였던 것이고 김구 주석은 그 반국가 단체의 수장이었던 거구나.
이들에게 홍범도, 김자진 장군은 자신들의 정부를 뒤엎으려는 쿠데타 세력이었으며 이봉창, 윤봉길 의사는 자국의 지도자를 암살하려 한 테러리스트구나. 왜 그분들을 미워했는지 이제 알겠네. 이들에게 광복절은 망국의 치욕을 겪은 날이니 기쁜 날이 아니구나. 그래서 광복절을 지우고 건국절을 기념하자고 하는 것이구나. 광복절에 기미가요를 틀더니 지하철 역사와 국립중앙박물관의 독도 조형물을 철거하고 관동대학살 백주기 행사를 취소시키더니 군 교재에서는 홍범도 김좌진 장군의 이름을 뺐습니다. 정말 국민 알기를 개돼지로 하십니까? 국민들은 KBS 시청률 거부 운동으로 분노를 표출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마땅히 정의봉을 들어야 할 시기입니다. 어차피 장황한 변명만 할 것이니 뉴라이트 여러분께 딱 하나만 묻고 싶습니다. 광복절에 태극기로 조기를 다십니까? 아니면 일장기로 조기를 다십니까? 너무나 궁금하니 꼭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고위원 조윤정입니다. 8월 29일은 국치일입니다. 일본 제국주의 우리 국권을 침탈당한 날입니다. 우당 유해영 선생 가족을 비롯한 훌륭한 우리의 선열들은 전재산을 팔아 모든 가족을 이끌고 눈보라치는 북만주 벌판으로 그리고 연해주로 이주했습니다. 국권을 찾기 위해 풍찬 노숙하며 독립운동했습니다. 온 가족들이 목숨을 바쳐 자손 대대로 무장투쟁을 했습니다. 이러한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척박한 중앙아시아를 떠나서 대한민국에 들어왔습니다. 민주, 인권, 평화의 도시 광주. 광주에 가면 광산구 월곡동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약 7,000명의 고려인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는 동네를 고려인 마을이라고 부릅니다. 고려인 마을이 조성된 지 22년 차입니다. 그 7,000명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얻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단 5명 뿐입니다. 나머지 6,995명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 아파트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취업 제한도 많습니다.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지나면 의료보험료 15만 원을 매달 내야 합니다. 3년 뒤 비자 연장을 할 때 의료보험료가 밀려 있으면 한꺼번에 납부를 해야 비자를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 돈을 못 내서 고려인들은 불법 체류자가 됩니다. 한번 불법 체류자가 되면 한국에서 추방돼서 절대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고려인 마을에 살고 있는 동포들은 난민과도 다릅니다. 이주 외국인과도 또 다릅니다. 그들은 독립운동가의 후손입니다. 법무부 재외동포청은 그분들에게 국적도 부여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우롱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고려인, 사할린 동포 등 그동안 소외받은 동포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질적인 도움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 국내 체류 동포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기본법 제3조 제4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법무부 소속 관청 자료에서 보면 고려인 마을을 자랑스러운 한민족이 혼이 깃든 역사 마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동포 초청 간담회를 거하게 했다고 재외동포청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그 사진을 걸어놨더군요. 보여주기 쇼 같았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세금 내고 살고 있는 고려인부터 먼저 챙기는 게 답 아닐까요? 고려인들은 그래서 재외동포청을 재외동포 사기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요구합니다. 광주, 서울, 경기, 인천, 경상도, 충청도 등 전국에 25군데 고려인 마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자신의 뿌리인 대한민국에서 이방인이 아니라 떳떳한 국민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도록 특별 귀화 정책을 확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분들에게 한민족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갈 미래의 파트너십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친일하면 백년이 유복하고 독립운동하면 가문이 멸족하는 그런 대한민국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친일, 부일, 매판, 밀정짓하면 후손 대대로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대한민국을 원하십니까? 여러분께서도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 공개회의를 마치겠습니다.